네, 이번에는 옛날 문제풀이를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요거 풀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서 지금 출제자 판미한테 여쭤봤거든요. 여기 중간에 가운데 점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겉에만 지나가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에도 지나갈 수 있느냐, 안으로 해서 모서리를. 그쵸? 최단거리. 순열인데, 사실 순열인데, 고등학교 때는 순열로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직접 수를 써봐도 돼요. 수를 직접 써봐요. 여기에 1. 부터 시작을 해서 1 적고 1 적고 2 적고 이렇게 적으면은 할수 있어요. 저는 풀었습니다. 저랑 그때 3명이 같이 풀었거든요. 3명이 그때 누가 풀었대? 영검술님이랑 마리파이브님인가? 마리파이브님이랑 또 누? 캥루스왕님인가? 누가 하여튼 3명이 같이 풀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BJ는 여기를 안 지나고 겉에만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고 요걸 이제 하나의 정육면체로 큰 정육면체로 생각해서 겉에만 이제 최단거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두 분은 이제 가운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답이 두 분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푸니까 또 맞아. 바닥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도 지나가고 왼쪽, 뒤쪽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도 BGM 틀어드릴게요. 좀 신나게. 이건 순열이라든지 직접 해봐야 돼요. 최단거리죠, 최단거리. 뭐 순열이라서 배열로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으로 해도 되고 순열 순서니까 순서 퍼뮤테이션이구나. 끌루님 안녕하세요. 근데 중학교 때는 지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죠. 요 순서 배열하는 거,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는구나. 근데 이거 도형으로 하는 거 최단거리 문제는 중2 때 배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치, 길이 몇 개인지, A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이 몇 개인지. 꿀루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힌트라기보다도 안에 중간에도 지나간다는 점. 6 아니에요. 노노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6보다 엄청 많아요. 여기가 3.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 끝에 꼭지점 가는 게 벌써 6가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게 6가지예요. 생각외로 많아요. 저는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중간을 안 지나가면 45고 중간을 중간
중심을 안 지나가면 45. 중심을 지나가면 90이에요. 중심을 안 지나간다는 얘기가 이제 겉으로만, 큰 정육면체 겉으로만 지나간다는 얘기고, 중심을 지나가면 90이 돼요. 이거는 해봤습니다, 제가. 45,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가능합니다. 맞아요. 순열로는 제가 안 풀어보고, 순열로 보는 걸 까먹었어. 입체도형이니까 까먹었어. 입체도형은 잘 모르겠어. 이건 잘못된 풀이다. 6 팩토리얼에 222로 나눴지. 내가 또 계산을 잘못했다. 맞아. 2 나누기 2 나누기 2인데 내가 6을 나눴네. 8을 나눠야 되는데 2를 나눴구나. 그래서 이제 6 팩토리얼. 지금 A서부터 B까지 갈수 있는 선분이 6개가 있죠. 그러니까 6개를 다른 알파, 1, 2, 3, 4, 5, 6.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줄 세우는 방법이 6 팩토리얼. 그 다음에 한 면은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로 나눴구나. 요로 먼저 가나, 이렇게 먼저 가나, 상관이 없지. 6 팩토리얼에서 1, 2나, 2, 1이나. 그쵸? 그 설명이 좀, 부드럽지가 않네. 2 팩토리얼. 그러니까 맞아.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2개니까. 그렇죠. 6 팩토리얼 총 6개에서 이펙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90이 나옵니다. 90. 그러니까 이건 중간을 지날 때야. 중간을 안 지날 때는 45가 나오고. 요거를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거든요. 블로그까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블로그 분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샜어요. 직접 샜는데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생리대에 다르게 적어서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네. 그래서 층별로 설명을 해줬대요. 층면 1층 이렇게 2층 3층. 그래서 총 90개가 나오는데, 또 스티로폼 볼과 이쑤시개 교구를 만들어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교구를 만들어 봤어요. 대단하시죠? 이게 진정한 스승이야. 출발해서 도착까지. 1층, 2층, 3층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1층에서는 여기서 출발. 이게 바닥이에요, 밑바닥. 여기까지 6개. 2층 30개. 그 다음에 도착 90.
이렇게 나오네. 이거 숫자를 직접 이렇게 써서 해보셨네요. 이렇게 도형을 직접 만들어서 이 블로그 과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써봤거든요. 정리면체 8개를 이용해서 만든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최단거리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숫자를 1, 1, 2. 그러니까 여기까지 6개, 여기까지 6개, 6개. 더하니까 12개, 30개, 30개, 30개. 30개 3개를 더하니까 90개. 네. 총 90개. 답이 90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중간 여기 있죠. 중심. 이 입체 도형의 중심을 안 지난다고 생각하고 겉만 이용해서 했더니 45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제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분자 구조 같죠? 예, 정육면책 8개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이제 이쪽 오른쪽 위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문제를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꼭지점 A에서 이제 B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그래서 답은 90개고 이제 팩토리알로 하면은 순열로 하면 6 팩토리알을 가로 세로 높이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로 나누면은 이제 90 이렇게 나옵니다. 팝님 감사합니다.